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하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원룸 작업실에 타일 카펫을 시공해보고 꿀팁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저는 작년 10월에 작업실을 계약할 때부터 바닥 전체를 카펫으로 깔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자취방이 아닌 작업실로 쓸 공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고 싶었어요. 좀 더 사무적인 분위기도 낼 수 있고, 사실 그냥 바닥장판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1년만 계약한 작업실에 카펫 시공은 진짜 오바다, 참자 전화요 하고 참다가 결국 계약을 반년 남기고 카펫 시공을 하게 된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작년에 입주할 때 바로 깔았다면 좀 덜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암튼 저질 체력과 함께 저지른 지 8일에 걸쳐 나홀로 작업실에서 사부작 찔끔찔끔 시공을 이어나갔고, 결국 저는 혼자서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일하다가 일하기 싫으면 타일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서 8일이나 걸린 거지, 총 걸린 시간은 대충 20-3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금손이 아니라 이런 작업 속도가 빠른 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그리고 공간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워낙 계획이나 대책이 없는 성격이라 일단 깔고 일단 자르고 일단 붙이는 방식으로 부딪혀봤는데, 혹시나 카펫 시공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고 한 번에 완성하시길 바라면서 설명 진행해볼게요. 일단 카펫 구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중에 보금자리라는 곳에서 주문했습니다. 50-50 사이즈여서 구매 전에 바닥 면적을 대충 재줬고 넉넉하게 주문했는데 몇 장 안 남더라고요. 견적 나온 카펫 장수에서 플러스 10장 또는 플러스 15장 넉넉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로 잘못 자를 수도 있고 나중에 카펫이 이염되었을 때 그 카펫만 떼어서 교체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배송비 붙는 장수 단위로 넉넉하게 구매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준비물은 공간 규모에 맞는 개수의 타일 카펫, 카펫 장수의 곱하기 4배인 바닥에 고정할 원형 실리콘 스티커, 50cm 이상의 긴 쇠자, 다루기 편한 작은 커터칼, 재단 가위, 그리고 돌돌이입니다. 카펫은 저번 달 자가격리하는 동안 뭐라도 너무 하고 싶어져서 홧김에 질렀는데, 그렇게 배송받고 한 달을 방치해두다가 시공 미뤄봤자 내가 카펫을 누릴 수 있는 기간만 짧아지니 쇳불도 당김에 뽑자 생각이 들어서 여유가 생긴 4월 어느 날 밤에 느닷없이 카펫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집은 수직 수평이 정확하게 맞게 건설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똑바른 타일 카펫을 미리 치수로 재단하면 나중에 100% 들어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카펫을 대충대충 깔아두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얹어본다는 느낌으로요. 타일 카펫은 결이 있는데 보통 이 결을 체커보드 무늬처럼 격자로 시공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깔아줬어요. 물론 한방향 시공도 가능합니다. 취향에 맞게 카펫을 고정 없이 깔아주세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르지 않을 온전한 50-50 정사각 카펫을 어느 선을 기준으로 깔기 시작할지 정해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에 들어오는 입구나 생활하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재단된 카펫이 너덜너덜 존재하면 눈을 거슬리겠죠. 그리고 저는 아주 깔끔하게 재단을 할 수 있을 거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을 더 잘 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민 후 집 가운데 코너를 기준으로 맞춰서 깐 다음 부엌 밑과 벽 밑 그리고 계단 밑 등 모든 가장자리 부분을 재단하기로 하고 카펫을 깔았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카펫 깔아보는 것만 해도 생각보다 일이더라고요. 쉬엄쉬엄 6-7시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재단하지 않는 카펫은 이 과정에서 정해진 위치가 확정적인 위치나 다름없기 때문에 차분히 구상하면서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가장 확정적인 카펫부터 동그란 실리콘 테이프로 고정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타일과 타일 사이에 절대 틈이 보이지 않도록 다소 빡빡할 만큼 딱 붙여 정확하게 이어지도록 신경을 써줬습니다. 또 너무 오버해서 가까이 붙이면 서로 밀면서 카펫이 들뜰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격자를 그리며 위치하도록 주의했어요. 이 과정에서는 실수해도 타일을 다시 떼었다 붙이면 될 일이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일어나는 재앙은 작업 시간이 더 길어지고 허리가 더 아프다 정도? 그리고 재단하지 않는 사각 카펫을 모두 붙여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가위로 딱 맞게 잘라야 할 가장자리 부분만 남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웠어요. 제가 타일 몇 장을 조져버리고 깨달은 팁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게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1번. 카펫 결의 방향을 확인하고 잘못 자르지 않도록 같은 방향으로 그대로 뒤집어줍니다. 2번. 카펫을 위치시킨 상태에서 커터 칼로 자를 부분에 양쪽 끝을 잘라서 표시해주세요. 재단과의 쓰는 것만으로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칼이라도 언박싱용 미니칼을 사용했습니다. 밑면이 고무라서 쉽게 잘리니까 여러분도 최대한 작고 가벼운 칼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팁! 계획보다 많이 잘라서 장판 바닥이 보이는 것보다 조금 적게 잘라서 바닥과 벽이 이어지는 부분에 올라가더라도 장판 바닥이 안 보이게 하거나 조금씩 더 잘라서 다듬어 주는 것이 훨씬 완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력보다 작게 잘라버린 카펫은 아예 두번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요. 육안으로 보이는 기준보다 좀 널널하게 자른다는 생각으로 작업해 주세요. 혹시나 잘못 잘랐다고 하더라도 카펫만 넉넉히 있으면 다시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3번. 칼로 표시한 부분을 기준으로 자를 내고 일직선으로 마저 칼로 반쯤 그어줍니다. 이 직선이 원래 카펫 선과 수평이나 수직을 이루지 않더라도 공간에 맞춘 직선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 있게 잘라주세요. 어쨌든 공간에 삐뚤어 보이지 않게 까는 게더 우선순위니까요. 칼로 표시한 이유는 재단과 했을 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면에서 펜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4번. 그리고 엎어진 상태로 재단 가위로 그어둔 칼선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도록 잘라주고 자른 카펫을 다시 뒤집어서 계획한 부분에 쏙 들어가도록 넣어서 실리콘 테이프로 마감해줍니다. 가위질은 고무 쪽이 위로 보이는 상태로 해줘야 훨씬 수월해요. 5번. 수만 번의 돌돌이질과 함께 날리는 털을 정리해주며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참 쉽죠? 이렇게 말로는 참 쉬운 과정이 혼자서 야금야금 하려니까 꽤나 힘들어서 영상으로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완성하고 나서는 만족도가 매우 매우 높아요. 이전보다 훨씬 영상이나 사진에도 잘 담기고 앞으로 작업실에서 영상 이것저것 더 찍는 데에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다음에 꼭 모은 거다 자랑하는 룸투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조금은 도움이 됐던 영상이길 바랍니다.